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0일 재병모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죠. 그 내용을 잠시 알려드리고, 아마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고, 그 이후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어제 오후 5시쯤에 가졌는데,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을 드리게 됐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다. 앞으로도 조심하고 경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배 씨와 정확히 어떤 사이냐? 이거 뭐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만나서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보자 A씨와는 어떤 관계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에 처음 왔을 때배 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마주치고 인사한 게 다. 그게 전부다 이거죠. 이후 소통하거나 만난 적 없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자기 집에 뭐 냉장고 같은 게 정리되고 뭐가 어쩌고 뭐 관용차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그러면 배 씨가 했다고 김혜경 씨는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전 추가로 했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사실관계까지 사과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면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했으니까.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거기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 지금 현재는 책임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제 어느 기자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국을 찌른 겁니다. 어떤 사실과 뭘 사과하는 거냐 도대체. 그렇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앞에 쭉 얘기한 걸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 사과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김혜경 씨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쳤을 겁니다. 이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김혜경 씨 쪽에서 본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 오늘 아침 언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리 처방, 법카 쇠고기, 관용차 사용,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맹탕이다. 그러면 이거는 왜 설명을 못 했을까? 이거에 대한 진상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김혜경 씨가 설명을 못 했을까? 김혜경 씨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인정하는 순간 이건 뭐 수사고 감사고 필요 없는 겁니다. 대리 처방 거의 확실하죠. 99% 확실합니다. 의료법 위반이죠. 법카 쇠고기 이건 뭐 거의 100% 확실합니다. 횡령이죠. 공금 유용. 뭐 국가재정법 위반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관용차 사용. 이 또한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를 지금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인정할 수 없겠죠. 아마 그러니까 워낙 불법 행위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가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마 그런 정무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제가 이재명 후보라도 지금 이 대목에서 과거에 그 정말 몇 년간에 쌓여 있던 불법 행위, 그거 지금 인정하면 바로 감방에 가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달리 이재명 후보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죠, 이거는. 왜 그러냐?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 회견 자체가 어찌 보면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거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 일이지 그냥 사과하고 퉁치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서 이건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중립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본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다고 뭐 스스로 걸어서 검찰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법의 문제는 다 수사와 감사로 떠넘겼습니다. 지금 수사와 감사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마 대선 전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건 물론이고 수사와 감사가 신용만 할 겁니다. 감사는 뭐 이재명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 거기다 이재명 후보가 임명해놓은 그 어떤 변호사가 지금 경기도 감사관을 하고 있죠. 그 사람 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어느 그 민주당 세미나에 가서 그랬더군요. 법원과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감사관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이걸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사람은 속으로 지금 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 결과는 보나만 하고 우선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혜경, 이재명 다 퇴직자고요. 여기에 배소연 씨 퇴직자고 배소연 씨 지시를 받았다는 A 씨 또한 전직 7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내가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기 전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한계죠. 뭐 이재명 후보가 임명한 사람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거기다 떠넘긴다?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다. 더군다나 수사 지금 뭐 수원지검에다 맡긴다 뭐 수원지검이 또 경찰로 퉁쳤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맡겨놓고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도 아니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 책임 있는지 없는지 김혜경 씨는 모르나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김혜경 씨가. 그런데 어제 책임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썼습니다. 유체이탈화법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어저께 얘기한 거는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립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기 위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죠. 우선 그중에서 또 자 이제 이런 뭐 대리 처방이나 법화 소고기 관용차 사용 뭐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부분 그거 이제 그거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본인이 A 씨를 제대로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배소연 씨가 소개해 준 그때 이후에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배소연 씨와 A 씨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보면 배소연 씨가 이 A 씨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모님 앞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상시 수발을 들었는데 정말 몰랐다? 거짓말이죠? 왜 그러냐? 아니 이 집에 그것도 공관도 아니고 순회동 자택에 와서 냉장고에 뭐 산딸기 블루베리도 위치도 바꿔놓고 뭐 어제 드신 거 같냐 뭐 냄새 맡아봐라 이래서 다 그거 정리해놓고 뭐 어쩌고 과일 배달하고 뭐 약 대리 처방 가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김혜경 씨는 다 배소연 씨가 했다고 믿고 있었는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나는 바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럴 수가 없죠, 그건. 그러니까 아 배소연 씨가 누구 하나 데리고 쓴다. 내지는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 아 이 사람을 심부름, 잔심부름꾼으로 나의 잔심부름꾼으로 임명하려고 하는구나. 다 알았겠죠. 근데 그때 한번 본 게 다다? 그럼 그 이후에는 전부 배소연 씨가 했다고 믿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해명을 안 했습니다. 마치 이 A 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처럼 거짓말이죠. 또 어제 회견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재명 후보 얘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이재명 후보가 이 불법 행위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가 됐다. 뭐 이런 건 인정할 수 없는 대목이긴 하겠지만 과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전반적인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를 전혀 몰랐느냐.
모를 수가 없죠. 몰랐다는 식의 어제 해명은 거짓말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관은 공관대로, 자기 집은 집대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사왔는지 모르는 소고기를 먹었을 텐데, 그 다음에 법인카드가 막 이리저리, 그게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어떤 식의 아무런 암시도 없는데, 자 사모님 또는 이재명 후보 생활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을 수 있다는 생각을 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게 관행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이후에 사모님 또는 그 이재명 후보 집의 생활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쓰는 게 아주 관행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준 거죠. 경기도청에서 30km 떨어진 그 정육식당에 가서, 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말에 따르면 거기서 법카 쇠고기가 한 뭐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뭐 네 번인가 뭐 이렇다고 하더군요. 그럼 거기는 경기도청에서 30km쯤 떨어져 있고 이재명 후보 그 집에서는 한 뭐 제가 대략 지도를 보니까 한 4, 5km쯤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그건 순회동하고 이거는 뭐 수정군과 뭐 그러니까 4, 5km쯤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경기도 직원이 거기 가서 기획 담당관실이 자기네 법인카드로 소고기 결제를 할 때 11만 8천 원 등등 결제를 할 때 이게 그러면 경기도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먹은 것이다. 점심 때.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재명 후보가 모를 수가 없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적어도 그거 결제하라는 식의 묵시적 승인이라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근데 쏙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쏙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럼 도대체 왜 사과한 거야? 이렇게 되죠. 왜 사과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맹탕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 불 붙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히려 기름을 붓는 이런 형국이 될 판인데 이걸 왜 사과한 거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이 사과는 진영 내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 그래 사과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핑계거리가 생긴 거고, 그러나 중도층은 저게 사과야?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일단 지지층이라도 도망가지 않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사과를 했다. 김혜경 씨 사과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나 중도층한테 이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는 감히 못 나갔다. 그걸 나가려면 대리 처방, 법카 쇠고기, 관용차 이런 거 하나하나의 진상을 규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도층이 이해하고 아 이해할 만해 그러면 뭐 지지를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이 하면 이거는 중도층한테 납득시키는 것은 당초에 포기한 사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이 도망가는 거라도 막자. 그런 차원의 사과다. 자 그러면 이제 김혜경 씨가 사과한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자 김혜경 리스크는 여전히 ING다. 왜? 우선 이 A씨가 이거를 이 사과를 듣고 나서 그랬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다 먹었는지 궁금하다. 좀 거기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그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응? 쇠고기 안심 4팩, 뭐 샌드위치 뭐 몇 개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거 다 누가 먹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듯이 이 A씨가 지금 뭐 880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죠. 우선 뭐 이 해명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도층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해명, 그리고 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잘하고 수사와 감사를 기다려봅시다. 중도층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사과는 지지층이 도망가는 걸 막는 차원의 사과밖에 안 되고, 그 이후에 중도층을 끌어모으고 뭐 하는 부분은 일단 실패했다. 그러면 김혜경 리스크는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혜경 사과 이후,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한테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오늘이 27일 남은 날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지금 후보 등록 며칠 앞두고 일단 지지층이라도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의 가둬놓자 하는 차원에서 사과를 했는데, 중도층 전략, 중도층, 물론 뭐 반대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 전략도 이건 되지 못한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김혜경 리스크는 사과 이후라도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김혜경 씨의 불법 행위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왜냐면 김혜경 씨가 사과 안 한 거는 하나 콕콕 집어보면 그게 다 불법이기 때문에 사과를 못한 건, 인정을 못하고 사과를 못한 거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한 것이지 인정을 하나도 못한 겁니다. 설명도 못하고. 왜냐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중도층 눈에는 커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과, 이게 갖는 선거판 전체를 크게 보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김혜경 리스크는 지금부터 2막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평가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적어도 중립적 입장에서 보는 정확한 평가다. 그렇게 따지면 이 리스크로 인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박스권 갇힘 현상, 이거는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선거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이런 국면에서 크게 요동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재명 후보한테 득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올림픽 뭐 보니까 오늘 그 금메달을 하나 따긴 땄더군요. 거기는 중국 그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중 정서 역시 그 또한 계속될 것이고, 이 또한 이재명 후보한테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 적어도 마이너스 요인이 얼마나 될지 뭐 그건 전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하여튼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남은 27일 동안 이재명 후보의 플러스 될 변수 없다. 마이너스 될 변수, 김혜경 리스크는 계속된다. 토론 뭐 내일 있다고 하죠. 토론 글쎄요. 토론도 이재명 후보한테 저는 득될 일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후보가 팩트로 뒷받침되는 의혹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워낙 많기 때문에 득될 일 없다. 이렇게 본다면 남은 27일 동안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뭐 1-2% 이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오락가락은 하겠지만 변화를 줄 정도의 득표 요인, 그건 없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사과 이후 김혜경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